눈이 와 본격적으로 존버를 시작하기 앞서 기본 착용되는 벨트와 줄을 버려준 뒤 준비운동을 가볍게 시작하려는 찰나, 아니 김씨 모발이 이식한다더니 진짜 풍성풍성해졌네. 그 병원 좀 공유합시다. 야 그나저나 겁나 빽빽해지셨네 진짜. You what? 야 이 새끼 땜빵 있다! 서론은 마치고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버그 벌레아님 존버. 캠프에 내리는 많고 많은 적들을 뒤로 한 채 피부 미용해줘 워드바체 살포시 삭제해주도록 한다. 그 뒤 제보받은 예의 장소를 어렸을 적 보물찾기 할 때마냥 잘 찾아보도록 한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이게 제보 사진인데 제일 중요한 지도 사진이 잘리시면 어떡해! 여하튼 대강 비슷한 위치에 자리해준 뒤 엎드려준다. 와 뭐야 이거? 이래라 라이. 아 여기가 아니지. 아무튼 지상 최고의 존버 장소를 찾았으니 바로 이어서 자기장 위치를 확인해주도록 한다. 매우 안정적이구만. 근데 여기 숨다보니 알아챈건데 대체 뭐지 이 개구리 알은? 아무래도 100% 완벽히 숨겨지지만은 않는 모양.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떠다니는 불의옥잔마냥 영겁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에헤이 소리 벗고 반스 질러. 오늘은 내가 주인공. 그렇게 한바탕 소법반 댄스를 쳐준 뒤 몰려오는 자괴감에 머리를 감싸 안으며 또다시 무료하게 다음 짜기장을 기다려준다. 야 법지 사랑해요. 페이지 3가 되니 점점 근처에서 종성이 들려오는 상황. 자기장이 3번이나 걸쳐주는 일은 드문이 모쪼록 자기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주변 상황을 살펴 분석해주는 것이 중요. 아쿠아맨 법쥐 나의 그랜저를 받아라. 사실 자기장이 3번이나 걸쳐준 것을 생각하면 3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법지 회사 쪽으로 삼부일배를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절 좀 하는 놈의 상징인 그랜졸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한다. 아침부터 존버를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공복의 상태. 이대로라면 온라인 김계정보다 오프라인 김계정이 먼저 아사를 하게 될 것 같으니 서둘러 게임할 때 국룰인 육개장 사발면을 끓여 먹어야겠군 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모니터를 본 그때 게임 시작 후 처음으로 사람을 발견한 김계정. 반가운 마음에 번뜩 일어나 인사를 조져주도록 한다. 이? 인사하려다 세상이랑 작별 인사할 뻔했네. 그렇게 수많은 총성과 복발음을 견디고 드디어 찾아온 다음 자기장. 떡상 가져! 아이씨! 하지만 이 정도 자기장이라면 아직 매우 여유로운 상태. 사주 경계하며 물 흐르듯 이동해주도록 한다. 여기에 짱 박히기만 했는데 어느새 탑10을 목전에 둔 상황. 아직 자기장 안에 들진 못했으니 총성이 난 쪽을 한번 쓱 돌아봐준 뒤 앞에 떨어지는 보급을 신호탄 삼아 가던 길을 마저 기어가주도록 한다. 여유롭게 자기장에 들어와 숨을 고르는 겸 주변을 둘러보려는데 이런 젠장!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다음 자기장에 버려지게 된다면 뒤에 붙은 녀석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 그때 녀석이 싸우기 시작한다. 방금 싸움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 적어도 뒤에 녀석은 내 쪽보단 능선 쪽 적에게 시선을 빼앗겨 나를 신경 쓰지 못할 것.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도록 한다. 자기장 바뀌긴 하나 아직 머드바단 안에 걸쳐진 자기장. 이로써 이번 페이지도 무난하게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뒤에 시야에서 내가 보일 일은 절대 없으니 전방 능선 쪽에만 예의주시하며 또다시 자기장에 안착해주도록 한다.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기 시작하니 뒷녀석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동할 예정. 자 얼른 나오지 않으면 자성 맥반석 오징어가 되어버린다구. 아 이 새끼 왜 안 나오지? 진짜 장래희망이 맥반석 오징어인가? 조급해하지 말자. 어차피 지금 녀석이 안 나온다는 것은 끝까지 버팅겨서 결국 타죽거나 혹은 내가 못 보는 사이 이미 저곳을 빠져나갔거나 하니까 난 나만의 페이스와 극강 운으로 생존해 보이겠다. Hello, motherfucker. 아... 조졌네. 일반인이라면 정신을 잃고 쓰러졌겠지만 사나이 김계정은 겨우 이런 일로 움츠러들지 장장 20분에 걸친 기나긴 머드 마사지 투어를 끝낸 뒤 드디어 무토로 상경하는 김계정. 열심히 기었지만 따끔한 파랑새에게 거의 따라잡힐 위기. 설상가상 고지 너머에서 적들이 즐비해 보이는 모양.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김계정. 뭘 어떻게 뛰어야지 시부를. 와 좆됐네 어떡하냐 이거. 일단 엎드리기. 못 봤나? 못 들었나? 녀석은 다행히 청력이 좋지 못한 모양. 그렇다면 일단 뒤에 바짝 붙어 관음을 때려주도록 한다. 아우 이 자기장이 또 안 걸치네. 앞에 있는 녀석이 나를 볼일 너희들이 올해 애인을 사귈 수 있는 확률 즉 0%이다 근데 쟤한텐 들켜. 이 부분은 앞 녀석이 베린이라는 것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나무뒤로 엄폐를 하도록 하다. 자 한놈은 집에 있는 거 위치 파악이 됐고 나 한놈만 찾으면 되는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자기장이 저쪽이 유리하니까 일단 체력 회복하고 조져야겠다. 타이밍 노려서. 어 뭐야? 들켜. 이 부분은 남 녀석이 베린이라는 것에 모든 뭐야 이 변태 새끼는. 따뿡 따뿡 허허
개잘 보이네요.